첫 번째 있잖아, 네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해. 네. 이게 뭐냐면 지원 동기야. 그래서 지원 동기 참고로 이렇게 하면 돼. 12년 거는 참고해도 관계없어. 왜냐면은 12년 특례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12년 특례 애들이 다 서로 나눠봐도 돼. 왜? 제가 또 붙었다고 해서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일정 점수 이상이면 무조건 다 붙여주는 거야. 왜냐면 점은 외로 뽑으니까 그래. 저희도 그냥 12년 특례는 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조작법이 없을까요? 교환? 근데 12년 특례는 너는 가서 힘들어, 가서. 그래서 너 가기 전에 있잖아, 입학하고 나서 캘큘러스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피직스나 이런, 그 다음에 코딩 그 있잖아, 미리 공부 안 하고 가면은 무조건 학점 털려, 너는. 그러니까 미리 공부 꼭 해야 돼. 오케이.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격 등기 제출된 활동 증빙 서류. 모집단에 지원한 동기와 준비 과정을 자신의 특기와 제출된 활동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왜 내가 저 학생은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냐 이거야. 근데 여기에 근거가 준비 과정을 자신의 특기, 자신의 엑스퍼타이스를 기반으로 하되, 근데 뭐냐면은 다큐먼트 프레퍼레이션 한 거 있잖아, 서류 준비 한 거랑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데, 컴퓨터학과 지원하기 위해서 네가 관련된 코딩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넣었으면 좋은데 그거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약한데 그래도 12년 특례니까. 자, 그럼 저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핵심이지. 저는 네. 너는 이제 사업 같은 걸로 하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사업 같은 거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비즈니스 쪽이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애는 뭐냐면은 그 이런 거 자기가 학교에서 바자회해가지고 물건 판매한 거 있어. 그걸 마케팅 스트래터지를 어떻게 짰다라는 거 가지고 써 이렇게. 저도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근데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있는 이거 아 이런 거 보여주면 별로 의미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있잖아, 제출된 활동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은 사실은 수시에서는 없는 항목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12년 특례는 서류를 중요시하는 거야. 왜? 인터뷰 안 할 가능성이 크거든. 근데 인터뷰 할 수도 있어. 부르면 해야 돼. 근데 12년 특례 인터뷰는 준비할 게 없어. 별로 가가지고서 서류 대조 확인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냈던 서류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야 돼. 거의 서류 외우는 얘기네. 어려운 인뎁스 인터뷰 같은 거 안 나와. 근데 한국에서 12년 특례 왜 이렇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랑 같이 경쟁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학제를 전혀 안 했으니까 그만큼 뭘 해? 제너럴서티 기회를 해주는 거야. 아니, 한국 학교에서 좋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러면 3년 특례는 왜 있어? 지금 3년 특례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한국 애들은 그렇게 불만이야. 쟤네들은 그냥 거저 대학 가는 줄로 알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자기네 100% 정원을 니네가 2%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미워하고 싫어해. 근데 이게 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힘들어진 거지. 왜냐면 너무 특례, 재국민 특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놀이법 반사고. 예전에 선생님 때는 2% 있잖아, 3년 특례만 돼도 그냥 거져갔어. 어제 특례야, 재수없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야. 왜? 그때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되게 이제 국력이 작았기 때문에 뭐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외로 보낸 게 아니라 대부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특별한 경우 주로 영주 교포들이 오히려 더 많아. 근데 지금은 영주 교포는 별로 안 돼, 특례가. 워낙 그 뭐냐, 주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때 나왔. 그렇지. 한국에는 얼마 정도 있어요 특례가? 아, 1년마다 지원하는 특례가 보통 있잖아, 한 5천 명 정도가 2%. 자, 2%라고 생각을 해봐. 2%가 5천 명이야. 그러면은 전체가 뭐냐, 1%가 2,500명이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공을 두 개를 더해. 공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25만 명 정도가 대학 정원이야. 25만 명 중에서 2%, 5천 명 정도가 특례야. 근데 매년 중국에서 한... 근데 학생들이 똑같은 대학 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힘들어. 그래, 만약에 5천 동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려면 여러분들은 3년 특례는 다 대학 가. 왜? 어느 대학?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들이 있어. 다 뽑아줘. 아직도 서류만 내도 들어가. 그것도 뭐냐면 스펙 서류가 아니라 자격 서류. 근데 어디? 봤어? 어디 있어요? 들어봤어? 경기대? 아, 못 들어봤잖아. 이런 데는 다 뽑아줘.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대학은 생에 오히려 모자라죠? 그래, 모자란 부분인데 문제는 안 뽑아요. 아니, 다 똑같은
같은 데 가려고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인서울 하려고 하고 또 인서울 중에서도 또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지금은 내년에는 뭐냐면 지방대학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 왜 입학생을 못 채우는 거야. 그리고 1, 2년 때 중간에 또 트랜스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굉장히 1년을 거의 없겠네요. 실내로 어디 뭐 어느 지방 어디 갔다 지방 국립대는 괜찮아. 내셔널 유니버시티는 학교도 좋고 인프라도 잘 돼 있으니까.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There are three reasons why I apply for department computer science Korean university. First, 자 한번 봐봐. Computer science is an attractive major to me. The challenging major requires me to have rational thinking and logical analysis. 학과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해 줘. These skills are helpful when I try to solve problems on my own. Second, computer science has potential for me to develop myself. With the development, 처음부터 AI 이렇게 쓰면 안 돼. 공식으로 해야 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놔야 돼. I believe computer science will be more important and valuable. Moreover, I learned Korean university has a long history. 있잖아, I learned Korean university has a long history 이렇게 하지 말고 has the longest history in Korea 이렇게 해놔. 기분 좋게. 가장 오래됐어. And has a good reputation and has a good 보다는 and has the best reputation. 계속 올려줘야 돼 고대를. All along with the high quality of teaching and great atmosphere of study. Okay, that's why I am determined to enter this school. 있잖아. 이 부분 나중에 내가 첨삭 좀 해줄게. Okay. Next, computer science based on math and English learning. So I make a point of working hard in learning English and mathematics during the years of my senior high school. I took some classes for TOEIC and TOEFL. 아 있잖아. 쟤는 computer science를 일반적으로 우리 기준으로 코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딱 그냥 코딩 대신에 math로 돌려놓고 거기에 English를 추가해 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전공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뭐 있으면 있겠지. 있으면 이 정도의 연관성을 억지로 막 넣는 거잖아. That's for you. 그래도 괜찮아. 12년 됐으니까. 결론. And I took some classes for TOEIC and TOEFL besides I learned AP computer science. 너 했냐 이거? AP? 아니 그 시험 신청. 아 by myself. 너 시험은 안 봤지 너? 네. 테스트 점수 없지. 너 이번에 신청해서 봐. 아니. 야 뭐냐 네이트. 너 신청했냐? 네. 신청했잖아. 네이트 있잖아. 어저께까지였다 야. 어저께까지. 와.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있잖아. 알고리즘. Java, Python. 이런 거에서 구글 가가지고 알고리즘 해. 그렇지 이제 뭐 코딩 같은 것다고 HTML이라든지 PHP라든지 이런 거. By myself for a couple of months, which greatly enriched my knowledge on computer. 좀 아깝다.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뭐냐 몇 달 했으면 그래도 테스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엄청난 차이야 지금.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AP 스코어가 있었으면 훨씬 여기에 딱 맞잖아. 뭐야. Based on your abilities and other references documents submitted. 이거 딱 맞는데. 그냥 없이 그냥 말로 때우는 거야 지금. 그래도 괜찮아. 11년 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끝이냐? 너? 인덴트 줘가지고 패러그래프 디바이드 해. 아, 그...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해서 디바이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일레버레이션 해야 돼. 폴스 세컨드 묶어가지고 하나로 가고 그 다음에 인 어디션 해가지고 또 하나 추가해가지고 두 개만 해야 이유는. 응? 지원 동기는 꼭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 자, 여러분들 자소서 내용이 어떤 건지 대충 알겠죠? 네. 그런 기준으로 역시 좀 조금 휴식하고. 네.